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예술 토파 보는 시간, 예술 토파 보기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가져온 것은 알브레히트 듀러라고 하는 그러니까 독일 르네상스죠의 거장 알브레히트 듀러의 이 토끼라고 하는 작품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 그림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딱 보시면 아실 수 있죠. 이 어마어마한 이 생동감, 살아 숨쉬는 듯한 토끼의 모습. 그다음에 진짜 수채화인데 수채화 이거 드로잉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기법을 통해서 간단한 도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털 같은 것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 정말 감탄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작품이죠. 예.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작품이 여기 딱 보이시죠? 이게 알브레히트 듀러의 저기 그겁니다. 사인인데 이거 유명하죠? 예. A 하고 D 이렇게 돼 있죠? 알브레히트 듀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인도 굉장히 유명한데 1502년이라 여러분, 야 진짜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르네상스가 이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고 몇십 년 지나지 않았을 때겠죠, 그죠? 아직 독일까지는 그 문명의 향기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을 때, 닿지 않았을 때였을 텐데, 와 이렇게 선구적인 그림을 그렸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사물들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처럼 신 중심의 시대였잖아요. 그 중세는요. 그래서 관념적인 것만 그리고 뭐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인 어떤 그러한 영광을 표현한다든지 뭐 정신성을 강조하는데, 그렇지만 여기서 뭐 토끼의 정신성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냥 그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 자연주의, 그리고 이런 생동감, 물질성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제 대지의 풍성함 을 그리기 시작한 시대다. 너무나 당당하게 그걸 표현한 사람이다. 예, 그런 그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찬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예, 대단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서 뭐 지금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아 이거 그냥 토끼 그림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502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런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의 목적은, 저는 뭐 미술 전문가는 아니고 미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애호가이긴 하지만 어떤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린다기보다 같이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또 이걸 여러분 이 구글 아트라고 하는 이 사이트는요 굉장히 확대가 저기 잘 됩니다, 그림에.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한번 조금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역시 눈이죠. 그렇죠? 토끼의 눈. 토끼의 눈을 한번 볼까요? 쭉 확대를 해봅시다. 어떻게 그렸는지. 여러분 보시면 확대를 해보면 여러분 자세히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확대가 됩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확대가 되네요. 이렇게 보시면 눈동자를 이렇게 하고 하얀색 수채 물감인 것 같죠? 이런 걸로 이렇게 아주 진짜 여러분 가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굉장히 가는 붓으로 하얀색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조금 진하게, 그다음 물을 섞어서 여기는 좀 얕게 이렇게 칠해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 반사광 같은 거를 이렇게, 그쵸?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눈동자 주변으로는 또 하얀색의 그 누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그려서, 그쵸?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 그 눈이 만나는 부분의 여기 부분도 너무 정말 엄청나게 여러분 뭐 어떻게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놀랍도록 세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반사되는 노란색도 점을 찍어서 가장 밝은 부분에, 그쵸? 이렇게 해서 보시면 와 여러분 보세요. 이 마법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눈의 마법을 보세요. 여러분 와 대단하죠, 그쵸? 그리고 눈썹은 이렇게 가는 붓으로 이렇게 검은색 선을 이렇게 칠해낸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굉장히 정교한 솜씨고, 털도 하나하나를 묘사하기 위해서, 털의 질감을 묘사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좀 그라데이션이 다른 그런 명도와 채도를 좀 달리해 가면서, 일단 밑바탕에다가 이렇게 갈색 그 물감을 바탕을 칠해놓은 것 같고요. 그쵸? 그 위로 털 같은 걸 이렇게 세밀하게 붓질을 통해서, 하나하나 붓질을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표현을 한 것을 알수 있고, 햇볕, 이렇게 빛이 닿는 부분, 그쵸? 빛이 닿는 부분은 이렇게 하얀색에 좀 진하게 이렇게 칠해서 명암을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 여기, 이렇게 그늘진 부분에는 조금 이렇게 하얀색 털은 이렇게 흐리게 해서 좀 감춰지게 하고, 그쵸? 이게 빛이 많이 닿는 부분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그쵸? 아주, 뭐라 그럴까?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그쵸? 이런 거는 굉장히 진하게 표현돼 있죠, 그쵸? 하지만 여기는 어떻겠습니까? 여기는 물을 많이 섞어 수채화 물감이니까, 그쵸? 이렇게, 갈색계 바탕 부분하고 이렇게 구별이 잘 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걸알수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 이쪽, 이런 거 보시면 좀 굵은 색 붓으로, 그쵸? 이렇게 또 얇게 칠해서 털이 나 있는, 그쵸? 그런 방향 같은 걸 표현하려고 하는 걸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놀랍네요. 보면 볼수록 놀랍습니다. 이거를 한번 이렇게 쭉 다시 줌 아웃 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털에, 와, 여러분 보세요. 이 털에. 와, 그런, 코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 쪽에. 코 쪽은 굵은 선으로 이렇게 윤곽을 이렇게 해놨고요. 그쵸? 또 비슷한 양식으로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수염이 난 방향은 이렇게 진짜 이것도 하나하나씩 다 그린 것을 알수 있네요. 그쵸? 와. 엄청난 표현력입니다. 저, 와, 놀랍네요, 진짜. 그 다음에, 코의 윤곽선은 이렇게, 그죠? 이런 갈색과 또 하얀색 선들, 하얀색 털로 얇은 털이 나 있는 거를 이렇게 묘사를 한것 같아요. 그죠? 털에, 뭐랄까, 모감이라고 해야 되나? 모감? 그 어떤, 털의 그런 질감 같은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있고, 와, 여기도 눈도 이렇게 참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네요. 잘 표현되어 있네요.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보면 볼수록 놀랍습니다, 진짜. 와. 야, 여러분, 근데 이런 표현을 하려면 굉장히 얇은 붓을 썼어야 될것 같죠, 그죠? 그리고 다리 쪽 있는데 보면, 목 쪽이죠, 여기는 좀 풍성한, 좀 굵은 그런 어떤 모발의 질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굵게 칠해서 이렇게 해서, 그쵸? 이렇게 마무리를 한 것을 알수 있고요. 예. 아, 여기도 이렇게 몸통도요, 그쵸? 빛이 많이 닿는 부분은 이렇게 하얀색 그런 거 물감을 많이 써서 이렇게 해서, 그쵸? 토끼 발 같은 것도 잘 묘사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이것도 여러분 하얀색인 것 같죠? 그쵸? 하얀색에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그물 같은 걸좀 많이 섞어서 좀 투명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칠하는데, 이런 게 훌륭한 어떤 그런 질감을 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이게 아마 유화 같은 것보다 더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는 있지만 표현하기는 진짜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엄청나죠. 토끼 발 같은 것도 야 이렇게 처리가 돼 있네요. 이것도 알브레트 디르도 아주 가는 붓으로, 그쵸? 이렇게 사인을 한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러면, 자, 하이라이트인 이 귀에, 이 털의 이 질감을 보기 전에, 일단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그쵸? 여기가 뭔가가 훼손이 된것 같죠? 그쵸? 여기, 지금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여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뭔가가 어떻게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쵸? 아마 여기 요 색하고 같은 색으로 칠해졌어야 될것 같은데, 그쵸? 회색으로 되어 버렸네요. 그쵸? 아마 여기가 요 색하고 비슷한 색에서 조금 밝게 칠해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회색이 된 거는 요거는 조금 훼손됐거나 아니면 뭐가 그렇게 보관 도중에서 그렇게 된 걸로 같고요. 아, 진짜 이제 끝으로 한번 이 귀를 봅시다. 야, 진짜 이게 확대해 보면요 비밀이 드러나겠죠. 아, 이거 엄청나네. 여러분 이거는 여기서는요 이
조금 검은색의 이런 선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칠한 걸알수 있네요. 그쵸? 정말 얇은 붓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서 모발감을 했고, 여기 노란색과 여기 조금 회색, 잿빛과 여기 갈색 부분 이런 거 섞어서, 그쵸? 섞고, 귀에, 그쵸? 이렇게 보면 귀에, 이 바깥쪽에 이렇게 하고, 안쪽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경계가 이렇게, 그쵸? 베이지색으로 이렇게 쭉 나누고, 여기 좀 가장 빛을 많이 받는 부분은 또 하얀색으로 이렇게 해서 모발감을 또 강조를 하고요, 그쵸? 돼 있고, 그늘 부분은 또 이런 식으로 검은색으로 칠하는데,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저기, 진짜 이런, 온갖 붓질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쵸? 이렇게, 시원스럽게 하지만, 하나하나씩 정성껏 슉슉 긋는, 이런, 여러분, 이거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붓질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그쵸? 이건 이쪽 방향으로, 그쵸? 여기는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칠하는 것 같고, 여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찍어 나가는 것 같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진짜 이 붓질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 천재성을 보여주는, 그쵸? 그리고 여기 보면 모발 있는 부분에 비치는 부분은 여기에 하얀색으로 점을 또 하나하나씩 일일이 찍었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털이 이쪽 방향으로, 빛이 있는 쪽 방향에서 어느 쪽 방향으로 누워있는지의 그런 마법과 같은 그런 거를 지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쵸? 이쪽 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풍성한 모발감. 그쵸? 아,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일일이 아주 세밀하게 칠한 걸알수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여러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대단한 실력이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세심하게 방향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붓질을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자세히 보면 보이죠. 이런 그림은. 네. 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런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귀의 이 질감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씩 줌 아웃해 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기 보시죠. 하나하나씩 이렇게 모발의 방향을 다 이렇게 그린 걸알수 있고. 조금 더가 볼까요? 조금 더. 조금 더. 완벽하죠, 여러분, 그죠? 진짜 그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토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아,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진짜 찬탄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브레트 듀러의 이 그림을 지금 한번 토파봤고요, 여러분. 아, 정말 진짜 이런 거 보면 아찔해집니다, 진짜. 예술, 진짜 장인적 예술이죠, 이거는 진짜. 아, 거의 뭐 마스터죠, 마스터. 자, 그래서 오늘 알브레히트 뒤러의 토끼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더 재미있는 정보, 더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